네, 감사합니다. 모르고 싶다라는 노래였었어요. 네. 노래 좋죠? 네. 저는 이제 제 계획대로 아까 그 곡이 타이틀이 되고 이 곡이 후속곡이 돼서 참 여러분들 앞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마지막 낸, 그러니까 최근에 낸 그 활동을 했었던 나이레데이라는 곡이 생각보다 저조한 네. 저조한 기록을 내서 후속곡 물건 나왔었어요. 네. 딱 2주만 활동하고 나왔죠. 저는 이제 2011년도에 군대를 가서 네. 정말 힘들게 군대로 가서 정말 군대에서 별 일을 당하고 하다 보니 이제 당하고 있다 보니까 노래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모든 걸 쏟아내보자. 네. 그렇게 해서 만든 앨범이었었는데 이제 모든 걸 이제 막 쏟아지더라고요. 정말로 네. 희귀 재고가 네. 창고에 엄청 이렇게 쌓여서 막 쏟아지더라고요. 네. 하여튼 여러분들의 이 좋아하는 그런 부분이랑 제가 생각하는 그 대중 이제 분들의 생각이랑 좀 빨리 가까웠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읽었으면 좋겠어요. 네. 잠시만요. 제가 군복무 하고 나서 14kg가 쪘어요. 14kg가 쪘어요. 이건 저도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아까 이쪽으로 이렇게 딱 보니까 저의 이 뭐라고 허대? 네. 허대랑 등발? 네. 이런 게 가빠? 근데 이렇게 정말 노래 못할 뻔했어요. 제가 너무 이렇게 보고 나서 안 섹시해서 굉장히 이제 우선은 발라드를 불러도 좀 섹시 감성이 있고 뭘 불러도 섹시 감성이 있고 뭐 그렇다 뭐 그런 식으로 저는 인식을 시키려고 그동안 했었는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근데 제대하면 병장 되면 여러분 있잖아요. 취식이고 뭐고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집에 누워있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네, 저는 이제 그랬는데 제대하자마자 한 2개월 있다가 바로 방송을 했어요. 사장님이 돈 벌어오라고. 네. 그래서 그때 불의 명곡에서 임재범 선배님 앞에서 낙인이라는 노래를 불러서 네. 아싸! 우승이다! KBL 꺾고 문명지 꺾고 이제 우승이다! 했는데 제가 샌들 씨한테 졌죠. 노래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네. 아무튼 첫 방송, 제대하고 첫 방송이 그런 어쨌든 임재범 선배님 앞에서 의미 있는 공연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참 기억이 많이 남네요. 지금 사실 한 이 정도 날씨에 굉장히 좀 어울릴 만한 곡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모를 것 같은데 왜 왜요? 모르는 곡 좀 그만해 이런 거예요? 네? 진짜? 모르는 곡 좀 그만해 이런 거예요? 오늘 신경 먹었어 진짜 장난 아니에요 정말로 아니 가슴에 못이 확 바뀌었어요 진짜 지금 아니 여러분들이 아는 노래는 어련히 다 하겠죠. 야, 형서가 이 학교 분위기 이상하다. 분위기가 이상해. 정말. 그냥 갈까? 아니, 그냥 소개시키고 싶다, 소개시켜주고 싶다.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해서 무슨 노동을 했었고 여러분들은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터지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군대 얘기한 게 그렇게 터질러 자다 보니까 네,
14kg 유례 없이 14kg가 쪘어요. 활동할 때 바로 활동하기 전까지 식스팩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제가 앨범을 안 냈었거든요. 네. 근데 14kg가 쪘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행사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 앞에서 노래를 해야 되고 방송도 해야 되고 그런데 옷이 안 맞아요. 제가 그래서 맨날 똑같은 바지를 입고 다녀요. 네. 집에 바지가 정말 많거든요. 14년 동안 제가 했는데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안 들어가요 지금. 허벅지도 안 들어가고. 왜냐면은 이제 보직이 대한민국 42%의 남성들이 들어간다는 건데 육군 훈련소 조교였기 때문에 뭐. 앞으로 갓! 그래서 일단 보기가 굉장히 오래 걸어다녀야 되는 곳이에요. 교장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훈련소에서 같이 복무를 하고 돌아와서 이제 같이 만나면 다들 허벅지가 이만해져 있었어요. 너무 멀고 교장이 너무 멀고 그래서 짜증이 좀 났었죠. 근데 그때 이게 갑자기 나네요. 그때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더라고요. 공장 되자마자 살이 많이 쪘는데 뭘 얘기하려고 했냐면 제가 많이 토동토동하고 좀 그러니까 노래하다가 춤추다 보면 뱃살도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제발 여러분 페이스북에 너 좀 올리지 마세요. 살쪘다고 지성 살쪘네 지성 돼지 이런 거 좀 제발 올리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좀 편하게 좀 나 자기 전에 통닭도 먹고 그러고 싶어요. 피성 돼지 나겠네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정말 좀 그래요 여러분. 알겠죠? 다음 곡은 한겹매워도 사랑을 알려준